DB손해보험 3022 플랜 오늘 마지막입니다. 빨리 막차 타세요. 막차. 오, 와.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회사 앞인데요. 회사 도착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화수목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도착했어요. 5일 동안 진짜 수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연락 주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이제 회사 출근길에 지금 회사에 가기 전에 지금 영상을 하나 찍고 바로 올라가서 한 분씩 한 분씩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명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이죠. 월화수목 목요일까지 정말 불티나게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어요. 하루에 한 70명 정도 준 것 같아요. 제가 카운터는 안 됐지만 거의 한 60, 7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보험을 모르신 분이 아니고요. 거의 다 잘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유튜버님들이랑 비교하다가 혹은 카페나 블로그 통해서 검색을 하다가 저 보호망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요. 아니 보호망님, 다른 데서는 다른 영업소 혹은 다른 대리점에서는 DB손해보험 3022 플레이죠. 30세 전 혹은 20세부터 30세 사이에 계신 분들이 유사함 2000, 내혈관 2000, 헐서 2000만원 가입이 안 되는데 왜 보호망님에서는 이게 가입이 되죠? 암튼 저희 영업소와 그 다음에 몇 군데 빼놓고는 솔직하게 3922 플랜 이게 가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일 동안 정말 빗발치게 폭주하고 지금 가입을 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 한 250명, 30명, 300명 정도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감 영상 찍고 나서요. 다음 달 초에 몇 건이 계약이 됐고 체결이 됐고 또 신기하게 얼마나 가입이 된지 제가 영상에 노출시켜 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지금이 7시 반인데요. 지금 일찍 나온 이유는 뭐 평상시에는 6시, 7시에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오늘 6시까지예요. 판매 중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 다시 한번 문자 드릴 거고요. 제 영상 보신 분들 얼른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입서부터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심사까지 다 원스톱으로 한 방에 가입을 시켜 드릴 거니까 얼른 연락 주세요. 저희 세 자녀도 이 상품을 가입을 하고 싶은데 이 상품은 20세 이후부터 30세 전까지만 일단은 큰 장점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 애들은 다 10살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세부터 30세 전에 자녀를 둔 분이라면 얼른 연락 주시면은 이 상품을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다른 엽서나 다른 대리점은 때려 죽어도 가입을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한 건데요. 저한테 상담을 받고요. 가입서기서를 가지고 DB손해보험 본사나 아니면 DB손해보험 다른 영업소, 다른 대리점 아니면 다른 원수사죠. DB손해보험 전속 채널에 물어보세요. 이게 가입이 되는지. 절대 가입이 안 됩니다. 수도권에 저 이 팀 빼놓고는 몇 군데 빼놓고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이런 거 사소한 가지고 거짓말 안 하거든요. DB손해보험이 왜 장점이 있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손해보험 업계에서 가장 저렴해요.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상 진단비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다른 본사도 몇 군데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DB손해보험이 브랜드도 그렇고 보험은 지금 여력도 그렇고 상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은 DB손해보험이 타사 대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진단비도 2000만원, 내외관 허혈성 진단비도 2000만원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20대에서 30대까지는 농협손해보 아니면 MG손해보험은 뭐 그 정도 가입이 됐지만 몇 군데가 20대부터 30대까지 유사한 내외관 허혈성 진단비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DB손해보험은 업계에 2위에서 3위 정도 하고 있고요. 또한 보험료가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DB손해보험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브 어린이 건강보험이요. 어저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농협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하던데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요. 27세 이후로는 농협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해요. 한 뭐 1-2천원 안팎으로. 근데 농협손해보험은 기본계약이 3천만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수비가 DB손해보험처럼 종수수비, 특정 질병수수비, 질병수수비가 큰 메리트가 없어요. DB손해보험의 수수비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 관여, 비관여 구분이 없다. 두 번째, 매회 보장이 된다. 네 번째는 일단은 질병수수비나 아니면 종수수비가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임신, 출산, 제한절개, 요실금, 그리고 치액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농협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마다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1월 4주차에 제가 왜 DB손해보험을 적극적으로 미냐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브랜드 지금 여력, 뭐 보험료 저렴하고 다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DB손해보험이 여러가지 면에서 좋지만 가장 큰 장점은 기본계약 상해액 후유장애가 최저로 들어가고요. 그 종수수비나 특정 질병수수비 아니면 그냥 질병수수비가 타사 대비 질병수수비가 워낙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암, 유산, 내열과 허혈성, 뭐 나비면제 뭐 다른 회사도 비슷하지만 일단 DB손해보험이 작년 10월부터 보험료 대폭 인하시키면서 이제 솔직히 어린이 보험시장은 농협이나 롯데 아니면 현대사 이런 쪽에 솔직히 많이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DB손해보험이 작년 10월부터 대폭 보험료 인하하면서 보장률이 워낙 좋아졌어요. 근데 아쉬웠던 부분들은 좀 뭐랄까 20세 이상으로는 혼합 설계 많이 해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빨리 갈아타세요. 저도 제 자녀가 20세 이상 자녀였으면 저는 빨리 갈아탔을 거예요. 근데 제 자녀들은 아직 12살, 11살, 이제 그 6살이긴 저, 예. 저의 막내딸 나이도 기억 못하네요. 7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품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을 안 시켰는데요. 20세 이상 30세 자녀를 키우신 분이라면 얼른 막차 타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보시면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뭐 모르겠어요. 오전 중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후 6시, 이제 6시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연락 주시면 제가 빨리 심사를 넣어서 저희 스태프들이나 실장들 한 10명 이상 포진되어 있으니까 제가 빨리 심사 넣어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오늘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